자, 너참운 좋았다라는 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바로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나마 지금 새끼를 먹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고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는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역도 역학도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게서의 힘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그 사람과의 관계 운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 제자들이 100만이 넘어가고 이제 혹시 제 수업을 들을 친구들 또한 역시 저의 좋은 제자가 될것 같은데 그동안 저는 그 나를 운 좋게 먹여 살린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의 보답, 선물을 했는가라는 반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목도리 때문에 이 티시를 찍게 됐는데 이 목도리 직접 뜬 거고 너무 저는 이쁘다고 생각하고 요즘같이 바쁜 시대, 요즘같이 개인주의 시대에 자신의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또 자기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한땀한땀 이걸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면서 지나온 강의 생활, 과연 진정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정말 올바른 삶은 올바른 선물을 주기는 했는가라는 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계기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이 목도리처럼 한땀한땀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제가 별로 가진 건 없습니다. 그나마 읽었던 책들이 한 15,000권 정도 되고 이제 강의 경력도 이제 20년이 돼가고 이제 철학책도 8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는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오는 힘, 그런 정신적인 아픔들이 있다면 언제나 저에게 노크를 하시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상담 요청을 하면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그 위의 것들을 더 돕고 싶거든요. 저 수능을 끝나고 2달 동안 오히려 제자들,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제 제자들은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는 55세가 인 시인인 아주 멋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강의를 들어서 저의 제자이지만 제가 이제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어린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짜리 친구들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면 공부를 하고 어떻게 알아 성적을 올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선생으로서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갈 길, 그들의 어떠한 고독을 풀어주는 게 선생의 또 다른 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도리에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크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추위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뭐 연탄 기부라든가 등등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도리를 기점으로 한 번쯤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내 존재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여기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는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운 부모, 친구들에게 먼저 감사한 마음부터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올한해 여러분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다시 한번, 이거 유경이라는 친구인데 너무 감사하고, 고1 친구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목도리 받은 그 이상의 선물을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노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